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 기자 커말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5 수의 표현 및 연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진수 표현인데요. 이 진수 같은 경우는 숫자 0과 1로 구성이 되는 거고, 8진수는 요 0부터 7까지 수, 10진수는 0에서 9, 16진수는 요 0에서 15다라는 거죠. 특히 16진수 같은 경우는 10진수 10을 어떻게 표시해요? A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16진수로. 11은 b 이렇게. 그래서 15는 f가 된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10은 그죠 a다라는 거고. 이거 니 외우셔야 돼요. 우리 용돈으로 10원 주면 a 그러잖아요. 우리 교재에 암기 숙속에해 드렸죠. 그다음에 11은요. b 12는 C. 그죠. 13은요. D. 14는 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는요. 말씀드렸듯이 F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암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수별 숫자 한 자리를 표현할 때 필요한 최대 비트수 이진수 한자리를 표현할 때는요 1비트만 있으면 돼요 왜요? 0 또는 1만 나타내기 때문에 팔진수 한자리를 표현할 때는 세개의 비트가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팔진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7이었잖아요 7 그래서 최대값 7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1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1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가중치 4둘 하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4둘 2를 적용시키면 112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1 1이니까 4도하기2도하기1 그럼 7 나오잖아요. 그렇죠? 7 그렇기 때문에 3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비트가 그 다음에 십진수 십진수 한 자리를 표현할 때는 4비트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값이 9잖아요. 그럼 9 같은 경우 2진수로 변환하면 1001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8421을 적용하는 거죠. 네자리니까 기억나시죠? 8421을 적용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8첫 자리가 1이고, 맨 마지막 자리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8 더하기 1, 9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6진수 한자리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4비트가 필요해요. 왜냐면 얘는 최대값이 15인데 15를 2진수로 변환하면 1111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8422를 적용하면 8도하기 4도하기 2도하기 1 전부 다더 하면 1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6진수도 4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2진수 한자리 표현할 때 1비트 8진수 한자리를 표현할 때는 3비트 그 다음에 10진수하고 16진수는 둘다 4비트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 구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법 변환인데요. 첫 번째로 10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직접 가겠습니다. 가로 열고 17 가로 닫고 아래첨자로 10 이렇게 쓰면 17이 10진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7,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겠습니다. 2진수로. 그러면은 17을, 17을요. 17을, 17을 2로 나눠요. 2로 나눕니다. 그럼 28에 16. 그러면 나머지 1이 되는 거죠. 점점점. 얘는 나머지를 뜻하는 거예요. 1. 그리고 이번에는 8을, 8을, 또 2로 나눕니다. 2, 4, 8. 그럼 나머지 0. 이번에는 4를 2로 나눠요. 그럼 2는 4, 2는 4, 나머지 0. 마찬가지. 그 다음에 2. 2를 2로 나누면 1은 2, 나머지 0. 그죠?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이 남았으니까 끝나는 거죠. 더 이상 2로 못 나누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1 0 0 0 1 10001. 그리고 이진수로 바꾼 거니까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번에는 팔진수. 팔진수로 바꾸는 방법. 마찬가지로 17을 17을. 요번에는 8이에요. 여기가 왜 팔? 팔진수로. 이 8에 16, 그럼 나머지 1 되잖아요. 나머지 1. 그럼 얘는 2는 더 이상 8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2, 1, 2, 1 쓰고 8진수니까 8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번에는 17을 10진수 17을 16으로요. 16진수로 16 곱하기 1, 그럼 나머지 그냥 1 나오잖아요. 얘는 그냥 1, 1, 1, 1 하고 그냥 16. 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예를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세요. 십진수를 변환하고자 하는 각 진수의 몫이 안 나눠질 안 때까지 나눠서 그렇잖아요. 나누고자 하는 각 진수로 그래서 2 진수, 8 진수, 1 6 진수에서 2, 8, 1 6으로 몫이 안 나눠질 때까지 나눠서 몫부터 나머지를 역순으로 취한다. 이렇게 지금 역순으로 취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는 방법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소수점 앞에 있는 수는 나누어서 역순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점 앞에 있는 수.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역순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점 뒤에 있는 수는 곱해서. 정수 부분만 취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세요 0.1875부터 가겠습니다 0.1875 이게 이제 십진수인데 십진수인데 요거를 팔진수로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0.1875를 8로 곱합니다 0.1875를 팔진수로 바꿀 거기 때문에 8로 곱해버려요 그럼 1.5가 나오거든요 1.5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수 부분만 취하라 그랬기 때문에 점 앞에 있는 1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0.1875니까 0점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앞에 있는 1 갖고 왔죠. 1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여기다 1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0.5를. 8로 곱해줘요. 0.5를 8로 곱해주면 4.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4.0에서 점 앞에 있는 4, 얘를 또 빼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여기다가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0.14가 된다. 발진수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10.375 가겠습니다. 10.375. 얘 같은 경우는 10이잖아요. 10. 10. 그러니까 10을 2로 나눠줘요. 2, 5, 10. 그럼 나머지 0 되는 거 아시잖아요. 0.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2는 4. 나머지 1 되는 거고. 2는 0. 1은 2. 나머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하고, 어떻게 요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1, 0, 1, 0. 여기에 1, 0, 1, 0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미 이건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그다음에 소수점 뒤에는 얘처럼 0.375를 요번에 이진수로 바꾸는 거니까 2로 곱해 주는 거예요. 0.375를 375를 2로 곱해 주면 0.750이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점 앞에 있는 이 0이란 말이에요. 이 0을 어디다 갖고가요 여기다 갖다 위치시키고 그다음에 얘는 뭐 0을 빼내든 안 빼내든 0.75가 되는 거죠. 0.75 원래 만약에 1이었다, 2였다, 걔를 빼내면 0.75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0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0.75가 되는 거죠. 0.75에다가 2를 곱해요. 그럼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5에서 점 앞에 있는 이 정수 1만 또 빼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갖고 가요? 여기로 갖고 가는 거야. 1.5에서 1 빼냈으니까 이제 0.5가 되는 거죠. 0.5에다 2를 곱해요. 그러면 1.0이 되잖아요. 그럼 점 앞에 있는 1, 1로 올로 갖고 가요. 여기다가 다놓는 거예요. 그래서 1010.011이 되는 거야. 011 빼온 거.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점 앞에 있는 수는 나누어서 역순, 여기, 얘 얘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점앞에 0이니까 그냥 0 갖고 온 거고 소점 뒤에 있는 수는 곱해서 곱해서 정수 부분만 취해서 계산한다. 지금 이렇게 갖고 온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진수 다른 진수라 하면 2진수, 8진수, 16진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를 16, 그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정수변환 1, 0, 0, 0, 1,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얘는 이제 변환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0, 1, 2, 3, 자리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4, 이렇게 먼저 써두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부터 가겠습니다. 1, 여기가 1이에요. 1, 2, 1이 2일이에요. 곱하기, 여기가 2진수니까, 2에 2의 아까 맨 앞에 여기 4 기억나세요? 4 그래서 2의 4승이에요 이렇게요 얘는 1 곱하기 2의 4승 이거요 더하기 이번에는 이제 여기입니다 두 번째 0 물론 0 곱해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 0 곱하기 2의 3승 이 3은 예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 0 0 곱하기 2의 2승 여기 2의 2승 더하기 마찬가지로 원번에는 얘예요. 0 곱하기 2에 1승. 마지막에 이제 얘예요. 더하기 1 곱하기 2에 0승. 이걸 계산하면 17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10진수.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0, 1, 2, 3, 4라고 써주는구나 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2, 1, 8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01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지금 얘입니다 2곱하기 8의 1승 8진수니까 2곱하기 8의 1 여기요. 더하기 이번에 여기입니다. 1곱하기 8의 0승 계산하면 17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의 16진수예요. 얘를 10진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0, 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입니다 1 곱하기 16에 1승 더하기 1 곱하기 16에 여기요 0승 이러면 17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경우이고 정수인 경우 그 다음 이번에는 실수변환 가겠습니다 실수변환 소수점이 있는 거죠? 얘는요, 여기는 똑같아요. 0, 1, 2.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거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럼 또 가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지금 예요. 1 곱하기 2에 2승 더하기 요번에 여기에요. 0 곱하기 2에 1승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 1 곱하기 2에 0승 그다음에 점 점이잖아요. 그다음에 더하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여기입니다.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승 여기요. 여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2에 마지막 마이너스 2승. 계산하면 5.7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실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붙인다 라는 거 요거, 요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부분입니다 바로, 됐죠?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0, 1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 가겠습니다 얘는 8진수예요. 그러니까 1곱하기 8의 1승 더하기 2곱하기 8의 0승 더하기 5곱하기 8의 1승 래서 계산하면 10.625가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소수점 뒤에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이거 시수변환 같은 경우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이런 경우에요이 진수에서 팔 진수, 이 진수에서 십육 진수, 16진수, 십육 진수에서 이 진수, 팔 진수에서 이 진수.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변환이라는 것은 얘는요. 이 진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팔진수는 팔진수 한 개는 팔진수 한 개를 나타낼 때는 삼 비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진수를요, 예, 이진수를요, 소수 이상은 소수 이상은 오른쪽부터 소수 이상은 오른쪽부터, 그러니까 이 소수점을 기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부터 자른다는 얘기는 예를 기준으로 얘가 지금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기준으로 세 개씩 세 개씩 간다는 얘기, 세 개씩 이렇게 예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개 여기서 끝또 여기서 또세개 이렇게요. 세개세개끝 뜻이고 소수 이하는 소수 이하는 왼쪽부터 세 자리 무슨 뜻이냐면 소수 이하는 왼쪽 여기 가 왼쪽이잖아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세 자리. 요렇게요. 그 뜻입니다. 별거 없고. 그다음에 가중치는 4둘 하나이다. 가중치 우리 842에서 84둘 하나 기억나시잖아요. 8진수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4둘 하나요 그다음에 16진수 한개얘 같은 경우는 4비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중치가 8 4 2나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 번요. 8, 8진수는 가중치가 4둘하나고 16진수는 가중치가 8 4 2나요 이미 배운 건데 알아두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수를 소수 이상은 오른쪽부터 소수 이상은 오른쪽부터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죠. 16진수니까 오른쪽부터 자르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4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 이하는 왼쪽부터 4자리 소수 이하는 왼쪽부터 4자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라라 그 얘기예요 직접 보겠습니다 이진수 1 빵빵 1빵1 1점1 1빵1리를 팔진수로 변환하라 그럼 팔진수니까 세자리씩 자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 이상은 오른쪽부터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부터 세 자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011. 여기 011 잘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자리니까 001. 그죠? 001. 이렇게 잘랐네요. 그리고 이제 앞에 1 하나 남았잖아요. 1. 1이 남았는데, 얘는 이렇게 세 자리를 잘랐을 때, 뒤에가 1이고, 앞에는 0, 0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0, 0,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제 소수 이하는 왼쪽부터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자리, 1, 1, 0. 1, 1, 0 잘랐네요. 1, 1, 0. 그 다음에 1, 1, 여기 0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1, 0. 이렇게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가중치 4둘 하나를 적용하라 이거예요. 4둘 하나를 4 2 1을 적용하면 4 2 1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492 자리가 111이니까 4고2 더하면 6이 되잖아요. 그 6이 되는 거죠. 얘는 뭐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6이고. 요 하나만 더 갈까요? 여기 4둘 하나를 적용해요. 4둘 하나. 4 2 1을 적용했을 때 얘는요. 2하고 1 자리가 11이니까 2하고 2하고 1 더하면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야. 당연히 얘는 4둘 하나 4둘 하나 적용하면 11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요. 그래서 이진수 얘를 이진수 얘를 8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세 자리씩 끊어서 4둘 하나 적용해서 111.66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진수 1빵빵 1빵 1 1점 1 1빵 1 1를 16진수로 변환합니다.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해요. 16진수는 몇 자리씩 잘라줘라. 네 자리씩 잘라줘라. 그럼 네 자리씩 잘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자리를 잘랐습니다. 1010, 1010이죠. 10, 10,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네 자리니까 여기까지 거든요 그러니까 001 앞에 0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영영 영영 일영 됐네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잘라주는 거죠. 4개 1101 1101 되잖아요. 그다음에 맨마지막 1이잖아요. 1그 뒤에 영영 영을 넣어줘야 되죠. 1000 나머지 자리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놓고 얘도 8421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얘는 왜요? 16진수니까 가중치 8421을 적용시켜요. 그렇게 되면. 맨 앞에만 1이니까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적용시킬까요? 841, 842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금 8하고 4 자리가 11이니까 8하고 4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뒤에가 1이니까 1. 그럼 8도 하기, 4도 하기, 1 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이에요? 8, 9, 10, 11, 12, 13이 되잖아요. 그죠? 13은 d잖아요. 얘는. 8이고 방금 전에 했다시피 그 다음에 얘도 한번 갈까요? 8421 적용해요 8421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8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럼 8 90 11이 되잖아요 11은 뭐예요? 비잖아요 비비 B. B. 기억나시죠 비그 다음에 얘도 적용할까요? 8421 8421 8 4 2 하나 적용하니까 어디가 1이에요? 4자리가 1이잖아요. 4자리가 그럼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 1빵빵 1011.11012를 16진수로 변환하면 4 b d 8이 되는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 요번에는 16진수 16진수 256.AC를 이진수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2 5 6 A, c 16진수잖아요. 이진수를 변환하니까 몇 자리씩 만들어줘야 돼요. 4자리 네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4자리. 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8421을 적용하면 8421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는 0010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만 1이 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8421 적용하면 여기하고 4자리하고 1자리 0101 0일 되는 거고 또8421 적용하면 4하고 2자리 안 써드려도 되죠?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8421 적용합니다. 8421 적용하니까 8자리하고 2자리가 1이잖아요. 그럼 더 하면 10이잖아요? 맞잖아요. a가 10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요번에 c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적용을 해보죠. 848 4 2 1. 그러면은 8하고 4 자리가 11이니까 8하고 4를 더하면 8 9 10 11 12 12 1 맞잖아요. 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8진수 8진수 113.66을 2진수로 변환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13.66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421 적용하면 되잖아요. 421. 그러면 421를 적용해요. 421. 그러면은 1자리가 1이니까 001 그러면 1이 되는 거 맞고 또 001은 똑같은 거니까 1은 3 같은 경우는 421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421 2하고 1도 아니까 3 요거 맞고. 점6 같은 경우는 421 마지막이니까 한번더 볼까요? 421 그러면 6 같은 경우는 4고2 여기가 1이 되면 되니까 1, 1, 0이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은 거니까 6은 1, 1, 0 이래서 1, 1, 3.66 8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0, 0, 1, 0, 0, 1, 0, 1, 1.1, 1, 0, 1, 1,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변환이고 신경 쓰셔야 될건 8진수는 가중치 4돌 하나 1육진수는 가중치 8421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는 이 텍스트. 소수 이상은 오른쪽부터, 이하는 왼쪽부터다.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 이상은 오른쪽부터, 소수 이하는 왼쪽부터 네 자리씩 잘라준다. 묶어준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혼돈하지 마시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2진수, 그 다음에 이제 8진수와의 관계인데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8진수 한 자리를 2진수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세 자리. 세 자리. 마찬가지로 2진수를 8진수로 바꾸려면 몇 자리? 세 자리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리수만 신경 쓰시면 돼요. 2진수하고 8진수하고의 관계는 세 자리. 그죠? 그 다음에 2진수하고 이번에 16진수하고의 관계는 네 자리야 네 자리에서 심육진수 한 자리를 이 진수 네 자리로 변환하라라는 거고 또 반대로 이 진수 네 자리 심육진수 한 자리로 변환해라 결론적으로 이 진수하고 심육진수는 네 자리 네 자리 그다음에 팔진수하고 심육진수는 중간에 뭐가 껴 있냐면 중간에 뭐가 껴 있냐면요 이 진수가 껴 있어요 이 진수 그래서.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 16진수로 변환해라 라는 거고 또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 8진수로 변환하라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8진수 2진수는 3자리, 2진수 16진수는 4자리 그 다음에 8진수 16진수 중간에는 2진수가 껴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수 이거는 이미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가겠습니다 1의 보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0은 1, 1은 0으로 무조건 바꾸면 된다라는 거고 2의 보수는 어떻게?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2의 보수는 그래서 1의 보수는 뒤집어라 무조건 그 다음에 2의 보수는 1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를 해라 라는 거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요 연산 가겠습니다 연산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입력되는 수에 따른 분류인데 단항 연산, 유나리 연산이라고 그래요. 유나리 혼자 단항 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입력에 하나의 출력이 있는 연산. 그래서 시프트 자리 이동이 되는 거죠. 로테이트 t e 회전하는 거. 무브 이동. 그다음 논리 부정 이런 애들은 그냥 혼자서도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항 연산이라고 하고 이항 연산이라는 거, 바이너리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입력에 하나의 출력입니다. 두 개의 입력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개의 입력. 아까 유나리는 하나의 입력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엔드 그리고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오월 또는 그다음에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부모가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항연산이라고 불러요. 이건 구분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료 성격에 따라서는 이제 수치적인 연산이냐 아니면 수치가 아니고 비수치적인 연산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치적인 거는 사칙연산 산술적인 시프트 같은 경우 이 산술적인 시프트가 아까 우리가 뭘 말씀드렸었냐면 8421 기억나시죠. 8422라는 게 8421이라는 게 이쪽으로 가면 무슨 효과 그렇죠 곱하기 2의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쪽으로 가면 무슨 효과 곱하기 이걸로 할게요. 우리 에스테리스거 나누기 2의 효과가 있는 거죠. 8을 2로 나누면 4가 되는 거고 4를 2로 나누면 2가 되는 거고 1을 2로 나누면 1이 되는 거고 요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술적인 시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옮비음으로 해서 수치적인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고. 비수적인, 비수치적인 연산은 논리적인 연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프트 그냥 옮기는 거죠. 로테이트 회전, 무브 이동, 엔도와 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비수치적인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챕터 수의 표현 및 연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